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최신 기출문제 10회 실무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도시는 전자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며 단기 회계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은 기초정보 관리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1번. 정기적금 가입에 따른 다음 내역을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하시오. 기초정보 등록에 거래처 등록을 클릭합니다. 중앙에 금융기관 탭을 누르시고요. 가운데 있는 금융기관 탭을 누르시고 99000 미래은행 유형에서 정기 적금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도시의 거래처별 초기율 자료를 검토하여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정기분 재무제표 등의 거래처별 초기율을 클릭합니다. 자, 제일 먼저 왼쪽 계정 과목에서 선급금을 누릅니다. 자, 주식회사 하늘 반도체. 자, 금액이 틀렸으므로 고칩니다. 420만원으로. 그 다음 우리 플라스틱 맞고요. 주식회사 태양 금액을 고칩니다. 390만원으로. 다음에 왼쪽 계정 과목에서 선수금을 클릭합니다. 주식회사 세형 금액을 340만으로 바꾸시고요. 주식회사 고운 맞고, 그 다음에 고려 상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입력하겠습니다. 상단 툴바에 F2 코드를 눌러서 고려라고 치셔서요, 고려 상사를 선택합니다. 금액 190만원을 입력합니다. 됐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생산부 직원들에게 매출 증가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제조원가의 상여금 계정에 다음 내용의 조교를 등록하시오. 현금 조교 5번. 직원 성과급 지급. 기초정보 등록에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을 누릅니다. 자, 왼쪽 계정 체계에서 제조원가를 누르시고요. 상여금을 클릭합니다. 우측 현금 조교 번호 5번 직원 성과급 지급을 입력합니다. 자, 됐습니다.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일반 점표 입력의 모든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말 것. 일반 점표 입력을 누릅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0월 10일. 주식회사 나무상사의 7월 말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 전부를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받다. 자,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장부를 조회해서 찾아서 회계 처리하셔야 됩니다. 나무상사의 7월 말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을 찾기 위해서 장부관리에 거래처 원장을 클릭합니다. 자, 잔액만 알면 되므로 잔액 탭에서 7월 말두번 입력하시고요. 7월 31일에서 7월 31일 계정 과목의 외상매출금 거래처의 나무상사 나무라고 쳐서 나무상사를
두 번 입력합니다.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아무 상사 것만 조회하려고 그러는 거죠. 잔액을 확인합니다. 72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차변의 보통예금이 되겠죠? 720만원 자산의 증가, 대변의 외상매출금, 나무상사, 주식회사 나무상사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10월 10일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공장 임차료 300만원을 임대인과 합의하에 보증금과 상계하다. 자, 미지급금 임차료를 지급을 못해서 미지급금 이렇게 잡혀있는 금액이 있고요. 그게 300만원이거든요. 자, 우리가 건물을 빌리면서 보증금을 낸게 있으니까 그 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했다. 네,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차변의 미지급금, 거래처 입력해야 되는 채무임으로 공장 부동산을 넣으시고 300만원. 자, 그리고 대변에 임차 보증금. 자, 우리가 보증금에서 뺄게요 이런 말 많이 듣죠? 임대인들이. 네, 그겁니다. 따라서 임차 보증금은 자산인데 미지급금으로 계산되어 있는 임차료 300만원을 이 보증금에서 빼기로 했으므로 자산을 감소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임차 보증금도 채권임으로 거래처를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3번 11월로 날짜를 바꾸겠습니다. 11월 15일 주식회사 강남의 외상매입금 2500만원을 결제하기 위해 당사에서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하고 있던 거래처 주식회사 화명 발행의 약소금을 배서 양도하고, 그 약소금은 받으러미 되겠죠? 제품 매출로 받아두고 있던 거라고 그랬으니까 나머지는 당사의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받으러움, 대변의 보통예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차변부터 넣어보겠습니다. 외상매입금, 자, 부채의 감소죠? 차변에다 쓰시고 주식회사 강남. 네, 강남의 외상매입금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2500만원. 자, 부채 감소시켰고요. 대변의 자산의 감소가 이제 일어나는데 받으러움, 화명의 받으러움, 배서 양도해서 줬다고 그랬고, 주식회사 화명을 쓰시고 2000만원. 자, 그 다음에 보통예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래처 입력에 주의합니다. 자, 이번에 4번 보겠습니다. 11월 25일입니다 본사 영업팀에서 사용한 수도요금 12만원과 공장의 전기요금 250만원을 현금으로 은행에 납부하였다. 네, 본사에서 쓴 수도요금은 수도광열비, 네, 공장의 전기요금은 전력비죠. 다 비용이므로 차변에다 입력합니다. 자, 수도광열비 12만원, 전력비 250. 자, 대변에 현금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보겠습니다. 5번 12월 13일 날짜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ABC의 수출한, 수출은 12월 10일 날 했습니다. 제품 외상 매출금이 보통예금 계좌에 원화로 환전되어 입금되었다. 그러면 외상매출금을 받았으니까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외상매출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외국회사하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 환율이 끼어 있죠. 수출 당시에 환율은 달러당 1,200원, 입금 받았을 때 환율은 달러당 1,100원. 환율이 100원 떨어졌습니다. 외상으로 매출한 건 2,000달러고요. 그러면 받아야 될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환율이 떨어지면 손해가 발생되죠. 손해가 발생된 거는 달러당 100원이고 100원 곱하기 2,000달러 하다 보니까 2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세금을 받았으니까 외화거래가 끝나는 거고, 외화거래가 끝나면서 환율로 인해서
환차 손이 발생되면 그 손해본 그 금액을 외환차손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차손 차변에 써야 됩니다. 그럼 차변의 보통예금부터 써보겠습니다. 차변의 보통예금은 받은 돈을 쓰는 것이므로 12월 13일자 환율로 계산해서 1,100원 곱하기 2,000달러 220만원. 자, 손해본 것도 써야 되죠. 외환차손 영업의 비용입니다. 20만원 대변의 외상매출금 ABC ABC사의 외상매출금은 12월 10일자의 환율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2000달러 곱하기 1200원 그래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1일 사옥 신축을 위한 신한은행 차입금의 이자 비용 300만원을 우리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으며 이자 비용은 자본화하기로 하였다. 예, 자본화에 대한 밑줄을 긋고요. 자산 처리하기로 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현재 신축 가고 있는 그 건물과 관계돼서 착공은 당해 연도 11월 1일 날 했고 완공은 2017년 9월 30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21일 현재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은 완성이 된 게 아니라 짓고 있는 중에 있는 거죠. 건물 짓고 있는 중에 있으면 그 계정 과목 이름은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지금 자본화하기로 하였다 그랬으니까 자산처리하라고 했으므로 이자비용은 자산처리가 돼야 되고요. 그 자산의 이름이 건설중인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건설중인 자산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산의 이름은 건설중인 자산입니다. 대변의 보통예금이 됩니다. 자,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차입을 해서 건물을 지을 경우 그 차입금에 따른 그 이자는요. 자산 처리할 수도 있고 비용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자산 처리하라고 할 경우 이 지문처럼 자본화하기로 하였다 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나오므로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문제 3번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전표 입력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날짜를 치겠습니다. 10월 5일. 1번. 영업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 995cc의 주유비 33,000원을 공급대가라고 써져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죠. 스마일 주유소에서 현금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스마일 주유소는 일반 과세 사업자이다. 995cc는 1000cc 이하이므로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현금 영수증을 받았으니까 매입의 현과로 입력해야 됩니다. 61번입니다. 건별 카과 현과는 부가세 포함해서 자료를 넣으시면 되겠고 공급가액에 그래서 33,000원 그대로 입력합니다. 자, 분괘는 1번 현금하시고요. 하단에 그 주유비의 이름은 차량유지비가 되겠죠. 판매관리비 차량유지비를 선택해서 입력합니다. 822번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10월 23일 영업부는 매출거래처 허과장의 아들 돌잔치 선물로 만물백화점에서 유아용품을 1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현금으로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세금계산서를 지금 받았지만요. 거래처한테 줄 선물을 산 것이므로 부가세 공제가 안되는 항목입니다.
세금계산서 받은 것 중에서 공제가 안 되는 물건을 샀을 때는 54번 불공으로 입력을 합니다. 유아용품이라고 쓰시고요. 전자란에 여 하시고 불공으로 입력을 하면 중앙에서 불공제 사유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 접대비 4번을 선택합니다. 자, 분괴는 1번 현금하시고 하단에 계정과목 이름은 온제로 해서 접대비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가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부가세 대급금은 뜨지 않고요. 그 부가세 대급금을 포함해서 접대비로 회계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날짜를 변경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시지 나오면 다른 거하고 역량이 있는 문제이므로 우리가 작업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요 하고 나오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11월 14일 주식회사 동백의 기계장치를 1650만원의 부가가치세 포함해 매각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대금 중 1000만원은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기계장치의 최대공가는 2000만원이며 매각일 현재 감가상각 누계액은 450만원이다. 2000만원에서 450만원을 빼세요. 제일 먼저. 그리고 그걸 장부 금액이라고 써놓습니다. 장부 금액은 그래서 1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금액은 부가세에 포함해서 써졌으므로 저 부가세를 빼서 입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부가세 빼기 위해서 나누기 1.1을 합니다. 1650만원 나누기 1.1을 합니다. 자, 그러면 1500만원입니다. 1550만원짜리를 1500만원에 판 겁니다. 부가세는 회사가 가져가는 게 아니므로 따라서 50만원 손해보고 팔았어요. 이 50만원은 유형자산처분 손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상으로 하였다의 외상은 기계를 매각했으므로 미수금이 되는 겁니다. 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매출의 11번 과세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므로 기계장치 1500만원을 넣으세요. 전자란에 여하시고 분괴 혼합합니다. 자, 분괴 잘 하셔야 됩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죠. 그럼 제일 먼저 대변의 제품 매출을 기계장치로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금액을 취득공과로 변경해 줍니다. 2000만원. 자, 대변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제품 매출을 기계장치로 바꿔주고 취득공과로 바꿔요. 위에 있는 1500만원을 2000만원으로 바꾸는 거죠. 예. 차변에 기계장치 감가상각누계액을 쓰시고 감가상각누계액 450을 쓰고 그 다음에 차변에 이제 받아야 될 돈을 써야 되는데 1650만원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150만원은 국가한테 납부할 거니까 부가세 예수금 처리했고요. 1500만원 회사 가져가는 거죠. 1650만원 받아서. 그러면 순서대로 써볼게요. 차변의 보통예금 1000만원으로 수정하시고 금액을 1000만원, 차변의 미수금 1650만원에서 1000만원 빼니까 얼마가 돼야 돼요? 650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손해봤어요. 차변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겠습니다. 50만원. 네.
자, 개정 과목이 지금 이렇게 안 보이는데, 이거 좀 폭을 늘리면 보여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이죠? 예. 확인이 가능하니까, 여러분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 유형 쳐가지고 처분 손실 선택하고 확인 누르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8일입니다.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수출 대응 업체인 주식회사 코리아에 제품 외화 2만 달러, 환율 1,000원을 공급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대금 중 1,000만 원은 동사 발행 약소보험으로 수취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지금 판 물건이 제품이니까 약소보험은 받으럼이고 외상은 외상매출금이 되는 거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물건을 공급하면 매출의 12번으로 입력합니다. 영세가 되겠습니다. 제품 2만 달러 곱하기 1,000원 하시면 2,000만 원. 자, 그 다음에 수출 업체 이름을 써주면 되죠. 코리아, 주식회사 코리아, 전자라네요. 영세율 구분은 구매 확인서니까 3번. 자, 이 버튼을 눌러서 확인하시고 3번 선택해도 됩니다. 자, 붕괴 혼합 차변에 약소보험부터 처리하면 받으러 차변에 외상매출금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보겠습니다. 날짜를 변경합니다. 12월 20일. 거래처 주식회사 광해로부터 온제로 850만 원어치를 매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12월 3일에 지급한 계약금 150만 원을 대체하고 나머지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자, 온제로를 매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온제로 받았어요. 그리고 매입을 위해서 그 전에 계약금 지급한 게 있고, 그 계약금은 선급금이 되겠습니다. 자, 매입과 관련돼서 계약금 준 거는 선급금이죠. 그리고 온제로를 사고 있으니까 외상은 외상매입금이 되겠고요. 자, 세금계산서 받았습니다. 매입의 51번입니다. 예, 공제되는 것이므로 51번. 51번 과세. 자, 온재료 850만 원. 주식회사 광해 전자란에 여하시고 붕괴 혼합이 되겠습니다. 자, 맞으니까 줄 바꾸고 대변에 상급금 150만 원으로 금액을 수정해 주시고 대변에 외상매입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여섯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12월 26일 대만에서 온제로인 메인보드를 수입하면서 이와 관련한 전자 수입 계산서를 공급가액 9,500만 원, 부가세는 별도 950만 원이 되겠죠? 인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당좌예금에서 납부하였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할 것. 자, 그렇습니다. 예, 부가가치세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하는 거죠. 예, 수입은. 그러면 날짜 26일에 매입의 수입 세금계산서 받으면 55번이거든요. 55번 수입 메인보드 온재료 뭐 아무거나 쓰셔도 되겠네요. 예. 1,500만 원. 자, 수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급처명에 세관을 넣어야 된다는 거. 세관, 세금계산서는 세관에서 발행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인천 세관장을 넣으시고 전자란에 여, 붕괴는 혼합하시고 부가가치세
부가세를 내야지 세금계산서를 받으므로 부가세 납부가 돼야 돼요.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다음 문제 4번 오류수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 일반 점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점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1번 10월 21일 보통예금에 입금된 금액은 주식회사 IT 상사의 외상매출금이 회수된 것이 아니라 11월 20일까지 주식회사 반도체 상사의 제품을 공급하기로 약속하고 받은 계약금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면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에 가보셔야죠. 날짜는 10월 21일, 10월 21일을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요. 외상매출금 받은 게 아니라 제품을 팔기로 하고 공급하기로 하고 받은 계약금이다 그랬으니까 이 외상매출금을 선수금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거래처도 IT 상사의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반도체 상사의 계약금 받은 것이므로 거래처도 변경해야 되죠. 그래서 주식회사 반도체 상사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0일 생산공장 건물의 일부 증축으로 인해 공사비 3,30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식회사 함흥토건에 지급하였다.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본 거래는 건물의 자본적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회계 담당자는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하였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해야 된다는 말이고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공사는 자산 처리해야 되는데 증축했으니까 근데 모르고 비용 처리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부가세임으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눌러서 확인하고 고치겠습니다. 11월 20일. 자, 분계를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계정 과목만 고치면 되겠네요. 자, 수선비로 되어 있죠. 자, 수선비가 아니고 자산 처리해야 되니까 건물. 따라서 수선비를 건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결산 정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결산과 관계돼서 전산에게 1급은 결산 자료 입력 버튼을 사용할 수 있고 다음에 다섯 가지 항목이 나오는지를 보고 처리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은 현금 잔액 이런 걸로 나온 걸로 봐서 예, 결산 자료 입력 관계가 없네요. 2번은 재고 자산이 나왔으니까 관계가 되고요. 3번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니까 얘도 관계가 되네요. 그래서 2, 3번, 2번하고 3번은 결산 자료 입력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직접 풀어야 됩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을 누르시고 날짜 12월 31일을 칩니다. 1번 결산일 현재 장부상 현금 잔액은 1,650만원이나 실제 현금 잔액은 1,59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차이의 원인을 조사해 본 결과 이 차이가 발생된 걸 결산 시에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정산은 완료되었으나 회계 처리되지 않는 영업부 직원의 출장비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예, 그렇군요. 자, 만약에 이게 판명이 안 되면 그 부족분은 즉시 잡손실로 되는 건데 지금 판명이 됐으니까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면 되겠죠. 차변의 여비교통비 대변의 현금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금이 빠름으로 출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차변 대변으로 넣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창을 닫고 결산 및 재무제표의 결산자료 입력을 누릅니다. 자, 기간에 1월부터 12월 치시고요. 먼저 2번에 재고자산 금액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 온제로 150만원은 기말 온제로 재고액에다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공품 550만원은 기말 제공품 재고액에다가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제품 1500만원은 기말 제품 재고액에다가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3번 보겠습니다. 생산부 사원에 대해 1200만원, 영업부 사원에 대해 980만원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한다. 자, 이만큼 더 추가로 전입한다, 보충한다는 말이므로 그대로 그 자료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산직은 노무비에 퇴직급여 전입액에다가 입력하는 거예요. 노무비에 퇴직급여 전입액. 이 회계처리가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이므로 이 퇴직급여 전입액에다가 넣는 겁니다. 자, 생산직 거 1200만원 넣으시고, 그 다음에 판관비로 가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 퇴직급여, 2번, 퇴직급여 전입액란에 980만원 넣으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넣었고요. 상단에 F3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면 완료되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6번 장부조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저장 메뉴에 입력하시오. 1번.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에 매출 세금 계산서 총 발급 매수와 공급가액은 각각 얼마인가? 세금계산서 매수를 물어보면 부가가치의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조회를 하십시오. 자, 매출에서 그대로 확인하겠습니다. 1월에서 3월. 정기신고로 하고 엔터칩니다. 그 전체 데이터로 놓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매수가 가장 많은 거. 6매가 되겠네요. 6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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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매수 물어보는군요. 예, 매수가 많은 거래처가 아니라. 그러면 전체 매수는 38매 이렇게 되겠고요. 38매, 공급가액은 2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 사이에 매출 세금 계산서 전체 몇매 발행했냐 그랬으니까 38매. 그 다음에 금액은 2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발행한 혹시 거래처는 어디냐, 그러면, 예, 달의전자, 6매, 이렇게. 이런 문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예. 자, 다음 2번 보겠습니다. 2월에 판매비와 관리비 중 비용 계산이 두 번째로 큰 계정 과목은, 예, 판매비와 관리비가 통합 명칭이고, 지금 달로 물어보니까, 회계관리에, 장부관리에, 올계표에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계표로 바꾸시고, 2월에서 2월. 아래로 내려가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서 계정 과목별로 금액을 봐요. 두 번째로 큰 계정 과목은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큰게 급여고, 두 번째로 큰 거는 수수료 비용이 되겠네요. 510만 원. 예, 수수료 비용이 정답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5월 중 주식회사 도시상의에서 외상 매출금을 수령한 금액은 얼마인가? 이거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하면 되죠? 네, 거래처 원장을 누릅니다. 자, 그리고 잔액으로 봐도 되는데, 내용으로 보면 좀 상세하게 볼수 있으므로, 거래처가 한 곳이니까 내용으로 좀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액으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5월 중이라고 그러면 5월 한 달을 말하는 겁니다. 자, 계정 과목에 외상 매출금, 거래처 두 곳에다 주식회사 도시상의를 넣으시면 됩니다. 외상 매출금을 수령했다는 말은 대변 쪽을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대변. 차변은 외상으로 팔 테고, 대변은 받을 테니까. 자, 5월 한달 동안에 외상 매출금 수령한 거는 719만 원이네요. 719만 원. 5월 1일 날 수령했죠. 예. 자,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네, 기출 문제를 전부 다, 예, 풀어봤습니다. 예, 시험 보실 때잘 정리하셔서요. 본인이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많이 보시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